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핫합니다. 핫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수급 솔리마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뭐, 지금도 사실 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또는 이제 또 한간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주도주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아니면 여기서 빠질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느냐를 선점을 하고 그 트렌드를 읽어가는 것이 저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큰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삼성 SDI가 미국 GM과 맞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음 협력 상대는, 볼보다, 뭐, 유력하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BMW도 대표이사입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또 BMW 마크가 또 보이는데요. 과거부터 이제 삼성 SDI와 이 BMW 간에 상당한 관계적인 부분을 맺어왔었고, 마찬가지로 이 BMW에서도 이 삼성 SDI 배터리를 쓸수 있다, 뭐 그런 루머도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볼보 같은 경우에도 유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GM에서도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장비에 대한 납품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2차 전지 공정 장비도 우리가 지금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좀더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또 빨간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폐배터리를 얘기하고 또 폐배터리 급등이 나왔고, 우리가 지난주에 전고체 관련된 공부를 하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경제적인 성장성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뭐 일단은 경제적인 성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주가가 크게 급등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도 미리 우리 좀더 부지런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IR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 이 사실 이제 GM과 합작사를 꾸준하게 해왔고 관계를 맺어왔던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 SDI와에 대한 관계를 지금 가지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 하나의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SK온이 포드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포드가 CLTR과 또 관계를 맺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단계에서 그런 공정 장비에 대한 납품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정 장비들, 바로 2차 전지 안에도 많은 공정들이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을 과거에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에 따른 과정들 자체에서도 많은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단순하게 뭐 우리가 간의 수공 없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단순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공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더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2차 전지 공정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공정이 이제 극판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극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극판 공정 또는 전극 공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공정 안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믹싱 공정이라든지 또는 뭐 도전지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다이 극판 공정
또는 이제 전국 공정에 포함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고, 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극재라든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성되게 되고, 우리가 전극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공정이 바로 이 극판 공정 또는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많죠. 뭐 CIS라든지 또는 PNT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전국 공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립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화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고, 또는 그런 조립 공정이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다른 여타의 공정들에 비해서 단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립 공정을 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정이 바로 활성화 공정 또는 이제 충방전 공정이라고 해요. 이 활성화 공정은 뭐냐면 우리가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전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방전을 시켜보기도 하고 또는 충전을 시켜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활동을 하고 정말로 이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 전기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충방전 공정인데, 우리가 충전과 방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충전소에서 바로 이 충방전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로 또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단가는 가장 높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이제 디게싱이라고 해서 가스 빼기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 중간에 조립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파우치형이 드러나게 되는 반면에, 또는 육각형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원형 배터리라든지 그에 따른 차이가 바로 이 조립 공정 안에서 나눠지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정들 자체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이 세 가지 공정 중에서 어떤 공정이 가장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가 유망한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뭐 세 가지 다 유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은 공정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공정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공정에 대한 장비 투자 금액이 800억 정도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 바로 이제 극판 공정에 해당하는 쪽에 대한 투자가 약 240억 가까이, 그래서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조립 공정 같은 경우 17%,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단가 낮게 잡히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화성 공정이라는 것이 아까 봤던 활성화 공정 또는 충방전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공정, 후공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조립 공정에 대한 시스템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공정별 투자 비중을 봤을 때도 가장 전국 공정이 다른 여타의 공정에 비해서 투자 금액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만큼 중요한 공정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2년도가 지나오면서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 공정 안에서도 가장 많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전국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약 600%에서 한 800%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었고, 대신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약 2배 내지 3배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방전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4배에서 한 5배 정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아직까지 이 공정 장비 관련주들은 큰 움직임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이런
공정장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일부 변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정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 보니까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급판이라는 얘기도 안 적혀있고 조립이라는 얘기도 안 적혀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공정을 해당하는 겁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윤성 FNC 같은 기업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에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추천해드렸던 기업이고, 우리가 주식창에서도 그리고 와우네스에서도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자, 여기서 있죠. 우리가 1월 19일 날,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믹싱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믹싱 공정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했는데, 자, 우리가 이 2차전지 공정 내 세부 공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이제 극판 공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믹싱, 코팅, 프레싱, 그리고 슬라이팅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거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조립 공정이 나오는 것이 노칭, 스테이킹, 뭐 웰딩이라든지 패키징, 디게싱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활성화 공정이 포메이션이라든지 또는 에이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믹싱 공정이라는 것은 양극과 음극에 대한 슬러리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믹싱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넓히는 과정들을 버티게 되는데, 그것이 코팅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입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롤 프레싱을 통해 가지고 전극 자체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에 따른 슬리팅 또는 이제 노칭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조립 공정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이즈에 맞게끔 절단을 해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슬리팅, 노칭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립 공정 안에는 우리가 이제 파우치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원통형에 대한 부분이 따르게 이제 조립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런 공정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자, 똑같이 활성화 공정은 배터리를 이제 충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에이징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정화 시키는 겁니다. 아, 열을 좀 식혀주는 거죠. 아, 수고했다. 이제 열을 좀 식혀주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디게싱 가스 제거라 했다, 그죠? 그럼 가스를 제거하고 난 다음 검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우리가 뭐 전문가 정도 된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지만,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한 기업들을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뭐 TV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나 또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 뉴스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자, 그럼 이런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은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우치형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원통형에 대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과 거래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우선 이제 앞서 우리가 뭐 윤성 FNC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의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그 윤성 FNC 같은 경우에 대부분 더 LG&L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SK온과에 대한 관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뭐 CIS나 PNT 같은 경우 엄청 올랐다 했죠. 그러면 그 PNT도 지금 LG&L 솔루션 또는 이제 SK온과, 그 CIS는 삼성 SDI, 그리고 LG&L 솔루션과 또 관계를 상당 부분 가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또 조립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이 조립 공정 안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활성화 공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얘기 나올 때도 한 번씩 들썩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활성화 공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 A프로 같은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의 95% 가까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상당 부분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이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이 조금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해액은 이제 다른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뭐 전해질이 되거든요. 그럼 전해질, 전해액은 이제 액체 상태, 그럼 전고체는 고체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럼 하나기술 같은 게 또 전고체 관련된 기업으로 또 연관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활성화 공정 안에서도 원익 P&E가 예전에는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따로 있었죠. 근데 그게 원익 그룹과 합쳐지면서 원익 P&E로 지금 나와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화나 검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했을 때 크게 또 최근에 급등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코인테크는 우리가 2022년에 엘제네 솔루션 관련해서 폴란드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또 자동화 장비 공정을,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 납품했던 이력이 또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사 장비로 또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들도 존재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정 장비주들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전구체, 자, 거기에 폐배터리까지도 상당히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키워드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공정장비 관련해서도 이슈는 반드시 나온다. 우리가 앞서서 양극재 선점했고, 음극재 선점했고, 전고체 선점했고, 전구체 해봤고,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다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공정장비 관련해서도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유튜브에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강연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유튜브와 그리고 원에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가 또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